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7일간의 열전을 마감하고 폐막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69명을 선발했습니다. 증평군이 증평 2 일반산업단지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 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지난 26일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폐회식을 갖고 7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충북은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해 종합 2위를 기록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서 열린 전국체전이 7일간의 열전을 마감하고 폐막했습니다. 충북은 안방이라는 이점을 살려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2위를 기록했습니다. 종합 우승은 경기도로 전국체전 16연패에 성공했습니다. 대회 MVP는 5관왕을 차지한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선수들의 성적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세계 최강 양궁에서만 세계 신기록 1개와 세계 타이 기록 3개 등 4개의 세계 기록이 쏟아졌습니다. 사격 황제 진종호도 남자 일반부 공기권총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지만 국제사견연맹 공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영에서도 한국 신기록 7개가 쏟아졌고 핀수영과 양궁에서 세계의 한국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김구경도 100m에서 10초 03을 기록하며 9초대 진입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금년도 전국체전은 우선 그 시도에서 오는 선수, 특히 해외동포 선수들이 편안하게 우리 고장에서 쉴 수 있고 또한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에 많은 노력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경기장 그 선정서부터 우리 지역에 골고루 배정을 했었고 또한 경기용구도 그 어느 데 못지않게 그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서도 충주 시민은 물론이고 우리 도내 11개 지역 그 자원봉사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바람에 선수단에게도 아주 좋은 평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체전의 꽃이라고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화합체전, 경제체전, 문화체전, 안전체전으로 꾸며졌던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대회 운영 면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대회 기간 수놓은 다양한 중원문화 프로그램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충북을 방문한 관광객과 선수들을 만족시켰습니다. 또한 대회 전 충주 종합운동장 중심으로 혼잡 예상 지역을 개선해 혼잡을 줄였고 임시 주차장 설치와 셔틀버스 운행 등은 체계적이고 원활한 대회 운영이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주계체제인 충주시는 조기령 시장님을 비롯한 충주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참여를 해주셨고 이와 더불어서 기타 나머지 10개 시군에서도 자치단체장님들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셔서 성공적인 대회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제98회 전국체육대회는 26일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내년도 전북 익산에서 제99회 전국체육대회를 기약했습니다. CBI TV 신국진입니다. 충청북도가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69명을 선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선발된 긴급지원반 69명에게 긴급지원반 역할, 작업 요령, 작물별 주의사항, 안전예방 등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긴급지원반의 월 보수는 만근 시 조장은 1인당 월 200만 원, 조원은 월 180만 원 정도를 시청, 군청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우선 시범으로 2개월 정도 운영해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는 11개 시군별로 10명씩 선발해 3월에서 11월까지 9개월 동안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증평군이 증평이 일반산업단지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증평이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09년 산업단지로 지정됐고 1295억 원이 투입돼 올해 6월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용지 51만 8천여 제곱미터가 31개 업체에 모두 분양됐습니다. 현재 분양업체 중 26개사가 입주 승인을 완료했고
6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10개 업체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산업단지 분양으로 2,7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3천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가 기대돼 증평군 발전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 시내버스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버스를 도입해 보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청주 시내버스 747노선에 전기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시범 사업에는 플러그인 충전 방식 전기버스 7대가 투입될 계획이며 향후 충주시, 제천시로 시범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북도의 의원들이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도의원들은 청주중앙공원 인근 YWCA 구내식당에서 지역노인 300여 명에게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도의원들은 국수와 떡, 과일 등 점심 배식은 물론 식사 후 설거지도 맡아 했습니다. 김양희 도의장은 앞으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7 청남대 국화축제가 11월 12일까지 청남대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 동안 청남대 잔디광장에는 74종, 만 천여 번의 국화꽃이 전시되고 200여 점의 국화분재와 국화조형물이 함께 전시됩니다. 또 재즈와 통기타 연주, 7080밴드, 국화차 시음, 꽃 립밤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 청남대 관계자는 청남대에서 가을 단풍과 국화 향기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빛깔의 한 번, 향기의 두 번, 맛에 놀라 세 번을 반한다는 매력적인 술, 바로 와인인데요. 좋은 와인을 만드는 것은 마치 과학기술처럼 정교하고 섬세한 과정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와인연구소가 전하는 맛있는 와인 만들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탱글탱글 열매마다 새콤달콤한 과즙을 품은 시내 과일 포도. 포도의 수확과 함께 와인 제조도 시작되는데요. 어떤 포도를 양조용으로 사용할까요? 양조용으로 만들 수 있는 포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도 알이 작아야 합니다. 이 포도 알이 작게 되면은 수분이 적어가지고 당도가 더 높아서 그래서 이런 포도 같은 경우는 당도가 22브릭스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22브릭스가 됐을 때는 따로 보당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에서 제조하는 그 와인들은 이런 품종을 가지고 제조를 하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품종이 아직 재배가 안 되고 있고요. 생식용으로 캔베럴리, MBA, 세리단, 그리고 거봉 이렇게 알이 큰 포도를 가지고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 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조하기 좋은 포도는 이렇게 당도도 중요하고요. 산도도 너무 높지 않고 그리고 너무 낮지 않은 그래서 산도가 총산이 거의 한 0.4에서 0.6%의 포도가 가장 적당한 포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와인을 만들어 볼까요? 가장 먼저 기계를 이용해 가지를 제거하는 재경 파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포도 송이에서 가지를 잘라 포도알만 분리하는 과정인데요. 가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와인 양조 시 쓴맛이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기계를 이용해서 재경 파쇄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예전에는 이제 손으로 으깼던 것들이 한 번에 같이 이제 모터로 돌려가면서 가지는 빠지고 그리고 이제 포도알 그러니까 과육이나 과즙 씨 같은 것들이 같이 으깨지면서 그렇게 과즙이 같이 이제 발효통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재경 파쇄 작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지금 이 과즙 자체가 포도즙 자체가 그 산소에 많이 접촉이 돼요. 그래서 이 산소에 접촉이 되지 않게 그 산화제인 메타존 아웅산 칼륨을 적당하게 이제 처리를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와인의 산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첨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첨가하고 나서 한 5시간 정도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제 효모와 그 설탕을 넣어서 보당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알코올 발효를 위해서는 당도가 중요한데요. 와인 양조에 쓰이는 포도는 발효하기에 당도가 낮아 설탕을 추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와인은 12%의 그 주정도로 맞춰서 대부분 생산을 합니다. 근데 12%의 주정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당도가 21에서 22 브릭스가 돼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설탕을 넣어서 이제 보당이라고 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브릭스가 그러니까 15 브릭스가 아니라 한 12 브릭스나 13 브릭스 좀 더 당도가 낮은 포도에 같은 경우에는 그 설탕을 더 첨가하여서 그 이제 당도를 22 브릭스까지 맞춰주게 됩니다. 설탕과 효모를 넣고 약 일주일간 발효시키는데요. 양조 과정은 섬세하기 때문에 발효에도 철칙이 있습니다. 효모를 넣고서는 알코올 발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알코올 발효를 할 때에는 효모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효모가 생육하기 위해서는 이제 산소와의 접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이제 저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어주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표면에 있는 산소하고 그 안에 있는 효모하고가 같이 섞이게 되면서 효모가 성장을 하게 되고 이 성장한 효모들이 결국에는 알코올 발효를 하는데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알코올 발효를 할 때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해서 두 번이나 또는 세 번 정도 저어주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 정도까지 저어주지 않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저어주게 되는데 그거는 더 이상 이제 효모가 생육하지 않고 알코올 발효를 하기 때문에 그냥 색과 향의 조화를 위해서 한 번 정도 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맛있는 와인이 탄생하기까지는 좋은 품질의 포도와 사람의 정성, 제때 맞는 처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와인에서 그 이제 씨랑 과육 그리고 껍질을 제거하는 압착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압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 그 과즙이 와인으로 변한 그 상태가 되는데요. 그 와인을 숙성하는 기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숙성을 하는 와중에 과육에 같이 들어있던 부산물이라든가 아니면 효모의 찌꺼기들이 앙금이 생겨가지고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한 달이나 두 달 간격으로 해서 앙금질을 제거를 하고요. 계속적으로 한 세 달에서 포도 품종에 따라 6개월까지 그 이제 숙성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숙성하게 되는 온도는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숙성을 해가지고요. 15도에서 20도 사이에서 숙성을 많이 하게 되고요. 화이트 와인은 거의 10도씨 이하에서 많이 숙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정확하진 않고요. 포도 품종에 따라서 그 숙성 온도는 또 차이가 있게 되고 그 연도에 그 포도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아름다운 빛깔에 반하고 맛과 향에 취하는 매력적인 와인. 자연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 진득하게 숙성시키면 맛 좋은 와인이 되는데요. 정성껏 만든 와인 한 잔이 향긋한 행복을 전할 것입니다. CBI TV 충북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